어머, 생후 1개월 되자마자 바로 이제 황달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장기들을 다 타격을 해가지고 다 눌러서 숨을 쉴수 없고. 아우, 세상에. 아. 이제 거의 사망 선고를 이제 계속 받고. 어떡해. 어머. 심정지까지. 어머, 정말 놀랬을까. 어머. 산소호흡기 다르고 또 갑상선 저하까지 오고. 어머, 첫째인가? 시안이랑 지수만 하는 거야. 아빠, 내가 나눠줄게. 어머. 혀 깨물지 마. 왜 너? 내가 왜내 새끼들을 내가 왜 문제아로 만들어? 아유. 이게 내 자식이냐고, 내 자식이냐고. 내가 원했던 거냐고. 아, 갑자기 소개영상이 이렇게 마음 아프다니요. 아유, 말을 뭐 하겠습니까? 아니, 고비를 두 번이나 넘겼으면은 진짜. 사망 선고까지 받았으면. 아니, 얼마나 놀라셨을까? 큰 아이가 아까 어릴 때 희귀병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 다발성 간혈관종이라고. 예. 간에 혈관종이 무수히 많아서 간이 너무 커져서 간이 이제 다른 장기를 골반까지 눌러요? 네, 다 타격을 했어요. 근데 많이 위험한 상황이었나 봐요, 그 당시 때 아버님? 숨을 많이 이제 멈추고 길어지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호흡이 끊긴다 하는데, 이게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대략 한 20초? 아무것도 반응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심전자 왔을 때, 아, 이제 끝났다. 이제. 아유, 그렇지. 왜, 진짜. 그래서 아유, 세상에. 와이프한테 인공호흡을 하라고 했었는데, 이제 뭐라도 해보자 그래서 입을 막고 불었는데, 이제 숨을 쉬었는데, 그때 이제 둘다 이제 주저앉아서 거실에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요. 네. 일단 혈관종은 양성 종양이에요. 양성인데요. 이제 혈관이 마치 실뭉치에 실을 많이 감으면 이렇게 실뭉치가 커지듯이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해서 덩어리가 돼 있는 거죠. 네, 이제 신생아 요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장기가 다 들어가 있는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누르는 거죠, 다른 장기들을. 어떨 때는 좀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는. 그래, 눌러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화면 보니까 그래도 잘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건강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다. 아우, 다행이다. 아, 진짜요? 완치인 거예요, 그러면. 네,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네. 아니, 그러면은 완치까지 나왔는데 왜 오늘 무슨 일로 이렇게 나오신 건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완치를 받은 후에 아이가 좀 특이한 행동들을 하고요. 이유를 알수 없는 행동들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판단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 나오셨군요. 네.